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한 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이 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나 또 어떤 나라나 이 법이 필요하지 않고 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으로까지도 작은 규율 하나라도 지키고 그것이 무시되거나 어겨지면 그것을 또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성향 자체도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법이 있으면 지켜야지 왜 지키지 않냐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사소한 작은 규율 하나라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그 법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성향이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의미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법,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법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법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율법이 바로 곧 법이고 헌법이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바로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7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9장에서 또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진짜로 잘 안다면 법을 지키고 어기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사실 자비를 원하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이 희생제물은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것,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른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 법을 주신 이유와 원인 또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말씀을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하셨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 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상황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죄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당시에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법궤소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머시 시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에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상황과 문화 안에서는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구해야지 왜 바리새인 너희들은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경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모습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전의 개념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전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8절에서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뜻은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그 안식일의 법을 만든 사람이다. 곧 내가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법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어서 세상의 법, 헌법이 있어서 또 우리의 공동체마다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서 그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으로 읽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이렇지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차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법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에 받아들이고 법에는 권위를 주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겼을 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겠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온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그냥 적용하고 아, 적용 못하면 아,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겼네요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갖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의 죄성을 끄집어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그러한 마음 자세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한 권위나 경외의 대상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문자로서 우리가 읽고 그냥 끝나는 그런 가벼운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회개한다고 내 죄를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용서의 자리에 그 성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나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한탄하고 진정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그 말씀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법을 대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볍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